아드님, 따님을 미국 유학을 보내기 전에 처음부터 그렇게 단추를 잘못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꼭이 고등학교에 가야 되는 거는 그런 조건은 없잖아요. 어떤 고등학교가 제일 좋은가 하면 제일 많이 있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큰 실수가 여기서 많이 나와요. 비자가 나와서 이제 손 놓고 쉬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입시가 진짜 많이 나빠졌어요. 그때는 too late. 오케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지난번에 저희 디오프렛하고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영상 조회수가 정말 잘 나왔어요. 물론 저희가 부동산 얘기만 주로 다루다가 처음으로 미국 대학교 이야기를 좀 프로페셔널한 분한테서 프로페셔널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또 저희가 후속으로 그 디시전이 많이 나왔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미국은 또 학기가 9월 달에 시작하지만 사실 준비는 지금부터 또 이번 학기를 또 그럼요. 준비해야 되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미국 대학교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갈 것이냐 베이직 단계부터 쭉 이렇게 또 설명을 또 요청을 드렸어요. 그전 영상을 보시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주실 건지 또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티븐 아카데미에서 스티븐 허 원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있지만 줌으로 전 세계를 다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으시든지 우리 학원에서 수업하셔도 되고 지오플랫 대표님이 이런 영상을 같이 하자고 했어서 너무 제 예쁘게 나와서 이제 되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쭉 시작하려고 하면 이제 그 기본적인 내용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뭐 뉴비든지 그 유학에 대해서 참 많은 학부모님들이 미국 유학을 아드님, 따님을 보내기 전에 처음부터 그렇게 단추를 잘못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처음 왔을 때 제가 앉아서 듣고 아, 이거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 기회에 처음부터 올바르게 시작하는 그거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사 오겠다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아니면 미국에 계속 사시면서도 두 케이스를 다 고려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처음부터 제일 먼저 실수 아니면 계획을 잘못 세우는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제 경험을 좀 빗대어서 보면은 고등학교를 이제 가야 되는 입장에서 어떤 고등학교가 우리 아이들한테 맞는 고등학교냐 참 고민을 많이 할것 같은데 제 대답이 맞나요, 그게?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군이 어디가 제일 좋은가 일부러 다 찾으려고 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미국 대학교 입장에 봤을 때는 좋은 학군에 있는 학생이 입시에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지역에서 자랐든지 어느 지역에서 그 고등학교 다녔든지 그 학생 잘못은 아니니까 그래도 그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뭐 아버지가 뭐 어머니가 이에 발령됐다라고 하면 꼭이 지역에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고등학교 찾아야 되는지 어떤 시기에 들어와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이 딱 맞아요. 어떤 고등학교가 제일 좋은가 하면 AP 프로그램이 제일 많이 있고 Advanced Placement, Advanced 선 플레이스먼트 자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학교 1학년 과정인데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업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20년 전부터 인기가 대학교 입장에서 아니면 영국식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International Baccalaureate 그 어떤 지역 안에서라도 제일 많이 있는 IB 프로그램, 제일 많이 있는 AP 프로그램 있는 고등학교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 학생들이 꼭 많지 않아도 좋아요, 오히려. 왜냐면 그 고등학교 내부에 있는 학생끼리 그렇게 경쟁을 많이 해요. 그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교가 한 20등 되는 학생을 데려갈 일이 없어요. 그 중에서 누가 그래도 제일 도트는가, 누가 제일 끼가 많이 있는가, 그걸 찾고 싶거든요. 이런 면, 저런 면 보면서 하는데 학교 내부에서 어떤 액티비티 했다라고 하면 진짜 이제 공부 생각이 있고, 아카데믹 쪽으로 생각이 있는 학생인지 알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어떤 액티비티가 좋은지 나쁜지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는지 그것도 고려해서 말씀드릴 건데, 동네를 정했다, 고등학교를 정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9학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내신하고 액티비티가 다 소속이 되고, 9학년 전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몇몇 예외가 있긴 있어요. 캘리포니아 원서에서는 뭐 중학교에 배웠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들은 중학교에서 Algebra 1, Algebra 2, Geometry 했다라고 하면 그걸 내신을 넣어라라고 하긴 해요. 내신을 쭉 9학년부터 10학년, 11학년 보는데 12학년은 합격, 불합격 다 끝마치고 난 후에 것만 고려되는 거고요. 5월 1일에 결과를 꼭 말해야 되는 학생들은 2023년도 12월 달까지 원서를 넣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올해 1월 1일까지 넣었어요. 결과 지금 다 나왔고 9, 10, 11학년까지 내신이 다
그 고려가 되고 합격 불합격. 12학년 1학기, 12학년 2학기 내신은 불합격 원인이 될수 있어요. 합격 불합격 다 결정하고 난 후에 올해 2월 15일까지 12학년 1학기 내신을 보내야 돼요. 그걸 보고 합격 불합격 결정 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내신을 봤을 때 아, 너무 낮다. 그러면 탈락. 요인이 될수 있지만 아 너무 높다 탈락한 애를 합격시켜 주자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9학년부터 11학년, 12학년까지 내신이 쫙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큰 실수가 여기서 많이 나와요. 유학을 가겠다, 미국을 가겠다라고 해놓고 비자가 나와서 이제 학교를 탁손 놓고 쉬어요. 학교 안 다녀요. 내신이 없이 고1, 2학기, 1학기 내신 없이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미국 대학교 입시 생활에서는 재수 개념도 없는 것뿐더러 재수하면 진짜 불이익이 엄청 많이 돼요. 학생은 왜 학교 안 다니고 있냐? 기본은 학교는 학생의 생활 기본이다. 그런 철학이죠. 어떤 excuse가 있어서 한 학기 빠졌다라고 해도 왜 내가 이렇게 됐는가? 변명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 변명을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고 한 학년 정도 꾸는 것은 괜찮아요. 두살 꾸는 것은 이제 좀 나쁜 영향을 맞출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에게. 그 원장님, 원 네. 언오피셜 트랜스크립트를 받아보라고 하시는 이유가 9학년 때부터 12학년 때까지 들었던 과목들을 뭐 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목적이 뭐죠? Unofficial transcript, Registrar's Office, 행정실이에요. Registrar's Office에 가서 나의 Unofficial transcript 하나 주라라고 해서 9학년부터 11학년까지 이때까지 계속 다닌 것을 내신하고 수업을 쫙 그렇게 보여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빈칸이 있는가? 내가 그전 고등학교 다녔을 때그 성적 증명서를 이 현재 고등학교에 줬는데 기입을 제대로 했는가? 그럼 만약에 비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이 안 들어가 있다. 이런 경우에 그걸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전에 고등학교 여러 군데 다녔다라고 해도 원칙은 현재 고등학교가 그 기록을 다 자신 트랜스크립트에 기입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unofficial transcript를 뽑아봄으로써 내 과거의 이력들이 다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더 컨펌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그렇죠. 거네요. 빠뜨려 있다라고 하면 원서 바로 넣기 직전에 그걸 빠뜨렸다라고 깨달아서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미국 사람들은 행정적으로 되게 느리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는 too late. 오케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립 고등학교들은 우리는 9학년은 자리가 없다. 10학년 자리 있다. 10학년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쁘진 않아요. 해는 없어요. 문제는 10학년에 들어가는 바람에 중3 내신이 9학년 내신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중3 내신 좋지 않잖아요.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뭐 이렇게 try 하면서. 그래서 그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10학년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말은 잘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요즘 인터넷으로 원서를 다 기입하니까 자신 내신을 직접 기입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성적 증명서를 이상하게 뭐 얼핏 봤을 때는 빈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기입하니까 빈틈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완전히 눈에 확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기입을 할때 중3 2학기 내신, 1학기 내신 혹시나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 내신이 과연 대학교에게 보내줄 만한 수준이 되는가? 나쁘다라고 하면 오래 안 넣는 것이 낫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신의 정보니까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실에 가서 이 트랜스크립트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아요. 왜냐면 통지표는 너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뭐 약간 추천서부터 시작해서 구질구질한 것이. Unofficial transcript 보면 대학교가 보는 내용을 직통으로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보니까.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제가 다닐 때는 그 썸머스쿨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규 학년 말고 썸머스쿨이나 뭐 스프링스쿨 같은 거 이렇게 중간에 과목을 들을 수 있게 막 원래 일반적으로 뭐한 시간 정도 듣는데 썸머스쿨 때는 막 두세 시간씩 해가지고 그 코스를 아예 썸머 때 끝내버리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좀 도움이 될까요? 어드미션 하는데? 그럼요. 예를 들어서 수학은 미국에서는 원칙은 Algebra 1, Geometry, Algebra 2, Algebra 2 plus 삼각수, Trigonometry, Precalculus, 다섯 번째는 Calculus. 그 다음에는 뭐 통계, Statistics 그렇게 나갈 수 있는데 Summer School 들어서 하나 뭐 미리 띄고 그 다음 단계를 그 다음 학기에 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더 좋죠. AP Calculus, AP 미적분이 11학년에 듣는 것이 제일 좋은 이유가 그게 내신으로 어려운 수업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대학교에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원칙은 AP는 12학년에 듣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입시에 봤을 때는 사립 고등학교들은
학생들을 AP 미리 보니까 입시가 더 좋더라? 그러면 우리 사립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AP 수업을 10학년, 11학년에 듣게 하자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AP가 점점 계속 그렇게 낮은 저학년으로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9학년에 듣는 경우도 있고. AP 클래스를요. 그렇죠. 대학교 1학년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미국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뭐 한국 사람들을 여기 이제 외국인들을 여기 고등학교에 데려와서 지역 사람들에게 좀 약간 enlightenment,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모든 수업을 어떤 학교에 왔는지 모르니까 모든 수업을 다 9학년으로 그렇게 아예 맞춰줘요. 학년 9학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예 12학년으로 만들어놔요. 왜냐면 어떤 수업이든지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럼 이제 내신이 트랜스크립트가 이쭉박쭉 되는 거죠. 12학년부터 시작해서 10학년으로 내려가서 11학년, 12학년 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데 사실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 케이스는. 빈틈만 없다라고 하면. 왜냐면 11학년 2학기에서 대학교까지 가는 내신이 뒤로 6학기를 세우는 거예요. 1학년 2학기, 11학년 1학기, 10학년 2학기, 10학년 1학기. 이제 내가 시골에 교환학생 갔을 때 12학년 2학기, 12학년 1학기. 그걸 순서대로 이제 그 원서에 기입하면 no problem.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건 그런 좀 상당히 잘 작은 모르는 정보죠. 그런 이제 좀 이렇게 작은 학교, 시골에 있는 학교를 가더라도 말씀하신 네. 대로 그 오더에 맞게끔 이렇게 네. 빈틈없이 잘 준비를 하면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그 그렇죠. 말씀이네요. 네. 너무 좋은 팁 감사합니다. 한국 학생들이 주로 유학을 갈때한 3년 동안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 언어를 배우고 이제 익숙해지고 특히 영재학 수업을 듣고 그렇게 할때 3년 정도가 돼야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잘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긴 있죠. 9학년 들어가자마자 영어도 잘 못하는 상황에서 유학 갔다. 그런 케이스에서는 대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영어는 잘 못하지만 수학, 과학을 많이 듣고 내신을 많이 쌓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입시가 좋아지는 거죠. 근데 그게 독학하는 거예요.